국내외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의 눈과 귀는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이든 대통령 출범 하루 앞두고 있죠. 국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BK 투자증권 정용택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금 전 집중 진단에서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공약으로 볼 때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죠. 다만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는 부양책의 강도와 이 부양책에 따르는 부담, 즉 증세라든가 규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냐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네. 최근 조정은 부양책에 대한 부담이 무게중심에 실리면서 조정으로 이끄는 부분들이었으니까요. 향후에도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네. 부담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약 2조 달러 가까운 그 부양책의 재원이죠. 결국은 네.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규제책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이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금리 상승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장기 금리가 시장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 추세 조금 걱정해야 될 주식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해야 될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향후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사실은 부양책이라는 것이 이번 1차 부양책은 시장에 거의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이후의 방향성이거든요. 사실 2월 달에 두 번째 부양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규제가 얼마큼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연이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이번 1차 부양책의 절반 이상이 가계에 대한 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소비성 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플레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금리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지만 향후 얼마큼 반응할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반기 내내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2조 달러에 가까운 부양책이 실제로 상원을 이제 통과해야 될 텐데 과연 그 정도 규모로 확정이 될까요? 아니면 공화당의 반대로 규모가 많이 줄게 될까요? 저희 기준으로는 1차 부양책은 현재의 규모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핵심은 그 가계에 대한 1인당 보조금을 $1,400 추가적으로 주는 건데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었고 몇몇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 의원을 냈기 때문에 1차 부양책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본격적인 논쟁은 2차 부양책이나 2차 부양책 즈음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들에서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부양책에 따른 어떤 규제책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세금은 좀 올린다는 그 공약에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예, 맞습니다. 세금은 조금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얼만큼 언제부터 올릴지는 아직은 유동적인 거죠. 네. 이 부양책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업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죠. 실질적으로 일관되게 그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부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쪽에 글로벌 테마를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국내에서도 이슈가 많은데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오늘 다시 또 굉장히 많은 수준의 회복을 했어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사들인 거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됐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상당히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들였는데 네. 아, 이 부분이 추세적일지는 사실은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8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4분기 실적 때문에, 발표. 예, 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발표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를 얼만큼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매수 자체를 추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투자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개인들이 그동안 매수하던 어떤 추세를 볼 때 오늘도 개인들이 따라서 좀 많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보였어요. 개미들, 예. 개인 투자자들은 또 오늘은 왜 이렇게 팔았는지 혹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를 하나의 투자 집단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분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모여 있거든요. 그 이번 주 지난번 굉장히 과열되는 국면에서도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많이 사는 것만큼 인버스 주식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기 내릴 때문에 거라고 보고 예, 그런 상품도 많이 샀다 이런 얘기죠? 예, 많이 샀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급등하는 국면에서 이익 실현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고 그 연 수요가 누적된 상태에서 최근에 조정이 오니까 이익을 실현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보통의 이익 실현은 반등 국면에서 실현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8일에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떤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전망은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뭐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는 실적을 삼성전자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실적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올해 비즈니스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얼만큼 주느냐. 예전에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비전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에서도 올해 비즈니스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실적 전망, 올해 비즈니스 전망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뭐 별 영향 없이 정책을 추진할까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죠.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기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발표되는 얘기에 그분의 얘기를 뭐 넣어서 발표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요, 세계 그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의 예. TSMC가 올해 30조 원을 투자해서 뭐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릴 것 같은 기세인데, 이런 건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거기는 어차피 전문 기업이니까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또 중국에 대한 수요를 상당부 흡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언택트라든가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커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TSMC가 커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죽고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이가 커지는 국면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이 코스피가 3000을 뛰어넘으면서 3200을 올라서고 일부에서 이제 고점이다, 과열이다 이런 주장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센터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연초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개선이 리즈너블하고 추세적으로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펀더멘탈과 가격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후로 일정 기간은 이 괴리가 축소되는 기간이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국면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괴리,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주가의 그 괴리가 조정되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혹시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전에 과열이었다가 다시 조정되는 예. 국면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상황이 뭐 그 정도 과열 정도 보십니까? 아,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그 경기 상승의 막바지 국면이었습니다. 경기 상승의 막바지 국면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승의 막바지 국면이 아니고 이제 반등의 초입 부분에 있는 부분이니까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그때보다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의 질도 좀 달라졌죠. 그때 움직였던 것들은 올드 이코노미 쪽의 시클리컬 주식이었거나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펀더멘탈이 현실화되지 않은 그 기대감으로 움직인 주식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시장을 지도하는 주식이 우리나라의 블루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와 같은 형태의 급락 조정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요 기업들의 예상 이익도 그러면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예.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은 2022년까지는 상승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시작이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이미 다른 나라는 많이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경기 회복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칠 것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장에는? 사실은 이것 자체는 경기에 예.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백신은 접종되기 시작했다는 기대 효과들은 뭐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접종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연 면역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내수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이 접종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도하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내수나 유통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은 올해 하반기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영향이 추가적으로 더한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저희는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내수와 유통이 좀 바로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IBK 투자증권이 올 한 해 전체로 봐서 좀 좋게 보는 업종이랄까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거라서 보는 업종 어떤 거를 주력 업종으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희 쪽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테마들은 장기 성장주들입니다. 특히 여러 나라 정책의 교집합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나라의 정책 교집합 올해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된 2차 전지나 아니면 차세대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가장 중요한 테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한 축에 있는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와 이슈가 이 부분을 굉장히 급하게 땡겨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는 그 인프라 업체들이거나 아니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기 성장주들이 여전히 조정 국면 지나서도 시장을 주도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와 다른 투자 환경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급락도 했지만 단기에 급등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벌어진 투자 괴리를 좁히는 국면들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같은 급등세가 아니라 일정 부분 횡보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희석시킬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을 특히 장기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 올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강의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